예민한 피부, 트러블 피부로 인해서 생긴 색소 침착. 오늘 알찬 꿀팁이랑 꿀템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름을 보고 아, 그 결의가 느껴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색소 침착, 흔적 너네다 숨을려. 그래서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가을철, 겨울철에 더 잘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자 여러분 완전한 가을이에요. 뭐 올해 말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2024년 초쯤에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올해는요 진주알같이 깔끔한 베이스가 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피부톤이 밝은 게 아니라요. 원래 타고난 듯 정말 잡티 하나 없는 깔끔한 피부 그리고 스킨케어가 뜰 것 같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여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기미, 잡티, 흔적 관련된 뭔가 미백 제품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영상에서 소개까지도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몰랑이분들이 이제부터는 고민이 진짜 많을 거예요. 뭘 써야 가장 효과적일까? 저도 같이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기미, 잡티, 흔적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꿀팁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민한 피부, 트러블 피부로 인해서 생긴 색소 침착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뭔가 뻔한 거 아니라 오늘 알찬 꿀팁이랑 꿀템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몰랑이분들이 오늘 이 영상은 꼭꼭꼭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살짝 스포를 해보면요. 아자잔 제 손에 흔적이 있는 건데 바로 흔적, 미백, 세럼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진짜 애정했었던 코스알엑스 브랜드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이를 갈고 준비한 신상입니다. 코스알엑스의 뉴, 더 알파, 알부틴, 디스컬러레이션 세럼이 오늘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제품 제가 사실 출시 전부터 꾸준히 오랫동안 사실 테스트를 해보고 결정을 한 제품이었는데 이거를 좀 꼼꼼하게 소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에 기획 전에 알찬 이벤트 소식까지 제가 오늘 진짜 꾹꾹 눌러 담아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 오늘 더 알파 알부틴의 디스컬러레이션 세럼뿐만 아니라 진짜 꿀팁 가득한 영상 감히 예고를 해보면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아 예! Yeah. 몰랑이분들 기미, 잡티, 지근깨, 색소 침착들은 원인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다르면요 해결해야 되는 방법도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말해서 피부 표피 안에는요 멜라닌 주머니라는 게 있어요. 이 멜라닌 주머니에서 바로 맞습니다. 멜라닌을 생성을 하는 건데요. 이 멜라닌 주머니가 피부의 잡티만 만들어내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피부색을 유지시켜주고 멜라닌을 생성함으로써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면서 여름철에 특히나 잡에서 막 받았어. 그리고 실내에서는 형광등 있죠. 이 형광등을 직접적으로 피부가 받기 시작을 하면요. 피부 표피증이 막 자극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피층만 자극이 되냐? 아니요. 이 안쪽에 있는 멜라닌 주머니가 자극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일을 해요. 일을 해서 멜라닌 색소를 빠라빰빰빰빰빰 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멜라닌 색소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이 되고 발생을 하면서 피부 바깥으로 또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맞아요. 바로 기미, 잡티, 주근깨들이 그런 식으로 올라와서 우리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멜라닌 색소가 올라오는 것을 억제시켜주고 방지시켜줄 수 있는 순수 비타민C 그리고 비타민C 유도체, 나이아신, 아마이드 등을 쓰면 효과적이고 이런 쪽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위에 있는 세 가지 성분을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몰랑이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일반적인 그냥 멜라닌 색소를 케어하는 게 아니라요.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로 인해서 트러블로 생긴 색소 침착을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비타민C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는 오늘 똑같은 비타민C를 쓸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의 고민사는 바로 트러블로 인한 색소 침착이 바로 포인트니까. 그래서 오늘 저의 완전 왕왕 꿀팁 알려드릴게요. 트러블로 인해 여드름, 염증 반응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피부가 손상되고 그 특정 부위에 염증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멜라닌이 바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 멜라닌 주머니가 염증이 생겼던 부위에 멜라닌이 불균형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해요. 왜? 우리 피부를 보호하려고. 이 과정으로 인해서 트러블로 인한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이 지나가고 나면 이게 그냥 깔끔해지는 게 아니라 그 부위에 색소 침착이 올라와 있고 피부톤이 좀 균형
심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불균형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케어를 해야 될 건요, 염증도 케어를 해줘야 되고 이와 동시에 색소 침착까지도 같이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중요한 게 트러블로 인해 생긴 색소 침착이 더 까탈스럽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럼 뭐 비타민C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왜냐면 피부가 약해져 있으니까, 순수 비타민C가 이미 약해져 있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노노.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가 집중해서 봐주면 좋은 성분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알파 알부틴이란 성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부틴 성분이 아니라요, 알파 알부틴이 핵심이거든요. 알파 알부틴이 뭐냐면 기미 억제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하이드로퀴논이란 성분이 있어요. 이 하이드로퀴논이란 성분의 대체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알파 알부틴이다. 알파 알부틴이 식약처에서 인증을 한 미백 기능성 성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멜라닌 주머니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멜라닌 주머니에 이제 티로시나제라고 해가지고 멜라닌을 만드는 효소가 있거든요. 이 효소 자체를 약간 억제를 시켜줘요. 멜라닌 생성 자체를 약간 차단시켜주고 눌러주는, 그래서 색소 침착도 줄어들고 톤 케어까지도 균일하게 해줄 수 있는 약간 핵심 성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공부를 했을 때, 아 그럼 알파 알부틴은 무조건 고함량이 짱인 거 아니야? 막 30% 넣어버려! 막 묶고 더블로 가! 아니요, 이게 알파 알부틴이라는 성분은 무조건 고함량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찾아봤었는데 2% 이하로 넣어야지만 안정성과 미백을 둘 다 동시에 케어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특히나 염증 반응이 생기셨던 분들이라면 피부가 특히나 예민하고 자극에 취약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고함량을 넣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알파 알부틴 뭐 2%만 넣으면 좋은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뭐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같이 붙거나 비타민C 유도체가 같이 붙는다면 이제 시너지를 같이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진짜 야심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코스렉스의 더 알파 알부틴 디스컬러레이션 세럼입니다. 제가 이름을 보고 아 그 결의가 느껴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름부터가 디스컬러레이션이야. 야 그 다 조사버리겠다. 다 부셔버리겠다. 그 색소 침착 흔적 너네 다 수업을요! 이런 느낌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 이름 한번 진짜 기똥차게 잘 지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제가 아까 소개를 했었던 알파 알부틴이 2%, 트라넥사믹 에시드가 3%,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5%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핵심 성분을 고함량으로 잘 배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트러블도 케어를 해주면서 색소 침착까지도 같이 잡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트라넥사믹 에시드가 요즘 기미 억제제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성분도 3%를 넣었다 보니까 찰떡배기로 잘 넣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에는 오중 히알루론산, 판테놀, 알란토인, 마데카소사이드, 토코페롤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좀 알짜배기로 잘 넣은 듯한 느낌이 들고요. 성분표만 봐도 색소 침착 단계에서 케어를 할 수 있는 미백의 좋은 성분 6가지를 넣었고, 진정까지 고민해서 마데카소사이드, 판테놀까지 챙겨준 게 보입니다. 트러블, 진정, 색소 침착까지 같이 고민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민감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게끔 민감성 피부 대상 1차 자극 피부 테스트까지 완료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TMI가 있다면요, 이게 지금 완제품이고요. 저는 진짜 일찍 받긴 했었어요. 한 5월쯤 진짜 샘플 단계로 뭔지도 몰라 코스알엑스의 더 뉴 세럼이라고 되게 비밀스럽게 이 제품이 와가지고 꾸준히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여름철에 그 더운 날부터 끈적임부터 뭐 사용감, 마무리감 다 테스트를 해보고 5월부터 지금까지 한 5개월 넘게 돼 5개월 정도 꾸준히 테스트를 해보면서 아 이 제품 진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여름철에도 확실히 무겁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해가지고 아 이게 가을철에는 더 만족스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확실히 무겁지 않고 진짜 산뜻하면서도 수분감을 같이 채워줄 수 있는 제형감에 집중한 게 잘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비타민이나 미백 제품들을 보면 특유의 끈적임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나 혹은 보습감을 많이 넣어서 약간의 그 무겁고 텁텁함이 느껴질 때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런 끈적임이나 텁텁함이 많이 느껴지지 않아서 괜찮았어요. 제형감을 보면 물처럼 토너 제형감이 아니다 보니까 마르는 느낌도 잘 없고요. 건조함도 없어서 제형은 진짜 잘 말아준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가을철, 겨울철에 더 잘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러블로 인한 색소 침착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더 알파 알부틴 디스컬러레이션 세럼을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꾸준히 오랫동안 써보고 아 이건 진짜 자신있게 몰랑이 분들이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디스컬러레이션 세럼을 5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테스트를
하면서 아 이거 진짜 찰떡궁합이다 라고 생각한 저만의 뭔가 꿀 조합이 생기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내가 영상에서 몇 번이나 보여드렸었던 맞아요. 코사리스 더 식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입니다. 올리브영의 뭐 베스트 아이템, 올리브영 추천템, 진짜 잘 쓰는 화잘먹 아이템 등등등 심지어 제가 기능성 제품들 쓰기 전에 쓰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진짜 애정하고 잘 쓰던 아이인데요. 지금도 제가 원래 쓰던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약간 바닥에 이만큼밖에 안 남는 거 보이시나요? 핵심은요 더 식스 펩타이드예요. 이 펩타이드 성분 자체가 피부결을 쫀쫀하게 만들어주면서 탄력과 모공 케어를 같이 해주거든요. 뒤에다가 기능성 제품들을 같이 붙여주세요. 그랬을 때 이 기능성 제품들이 더 잘 먹도록 도와주다 보니까 혹시라도 몰랑이 분들이 뭐 더 알파 알부틴 디스컬러레이션 세럼을 쓰고 싶다 그러면 그 앞단계에서 더 식스 펩타이드 부스터 세럼을 써주면 찰떡 궁합이겠죠. 이렇게 같이 써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몰랑이 분들 여기까지 코스알엑스의 야심찬 신자 더 알파 알부틴 디스컬러레이션 세럼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사실 진짜 오랫동안 제가 좀 테스트를 했었던 제품이다 보니까 더 애정이 많이 묻어났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언제 출시가 되나 조금 기다리기도 했었고 아 이 제품 나도 너무 잘 쓸 것 같지만 아 나랑 비슷한 피부 타입이라면 더 잘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딱 요즘 계절에 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몰랑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도 같이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먼저 써봤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써봤으면 하는 마음에 이벤트 내용은요 제가 더보기란에 다 적어둘 테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제품 받아갔으면 좋겠고 안에 기획전도 새로 연다고 하니까요 기획전 내용 진짜 알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획전 내용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선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적 쪽에서 새로운 강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